안녕하세요, 독자 여러분. 로파닐입니다. 이번에는 백상아님 서포터 다꾸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보고 있습니다. 제가 백상아님 서포터가 되었다는 말씀은 몇화 전에 영상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서포터 다꾸를 이렇게 첫 번째로 한게 이거였고요. 두 번째로 한게 이거였고요. 세 번째로 한게 이거. 네 번째로 한게 이거. 다섯 번째로 한게 이거. 여섯 번째로 한게 이것입니다. 사실은 이렇게 다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을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, 제가 사실은 요새 시간이 이것저것 되게 뭐,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, 그 낮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을 따로 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밤에 혼자 막 자기 전에 잠깐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일하는 중간중간에 막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 혼자 다꾸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다꾸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는 A5 사이즈에다가 했는데 조금 다른 사이즈에다가도 다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요. 이렇게 다꾸를 할 속지를 저의 고양이 모양 다이어리에 맞춰가지고 고양이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워놨습니다. 그럼 한번 얘를 빼가지고 다꾸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제 다이어리가 요만큼 찼어요. 다음에 한번더 다꾸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다이어리로 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참 빠르죠? 60 다이어리를 한번 쓰면은 진짜 빨리빨리 새로운, 으쌰. 진짜 빨리빨리 새로운 다이어리로 가야 돼요. 아, 맞아. 이것도 자랑하려고 그랬는데. 그 백상아님 스티커를 이제 다 쓰고 남은 이다쓴 종이들입니다. 이렇게 반짝반짝한 코팅도 있고, 무광 코팅도 있고, 그래요. 근데 백상아님 이번 신상들이 주로 좀 바다 느낌이었어요. 요런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뭐 이런 인어 같은 느낌? 하고 뭐 요런 느낌? 이런 궁전?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탐정 느낌이었어요. 여기 이렇게 그 가로등하고 이런 탐정이 쓰는 물건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탐정 부엉이씨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게 런던 뒷골목 같은 그런 빅벤하고 뭐 이런 애들이 이번 신상이었었는데요. 이렇게 탐정 문학 스타일로 좀 많이 하고 바다 스타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했어요. 오늘은 바다 스타일을 또 해보려고요. 그런데 그냥 단순히 바다 스타일이 아니고요. 저이 어두운 다온 기록님의 바다 배경지에다가 바닷속 궁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잘 되면 좋겠네요. 제발 잘 되게 여러분 함께 빌어주세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되게 이쁘죠? 이렇게 섬세하게 트레이서리도 그려져 있고, 이렇게 그 뒤에 암벽이 있는 그런 벽에, 절벽에 만들어진 그런 하얀색 궁전이에요. 하얀색이라서 요런 배경에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또이 첨탑이 너무 이뻐요. 반짝반짝 반짝반짝. 제가 생각하는 이 컨셉은 바닷속에 인어들이 사는 궁전이 있어요. 인어들이 사는 이 궁전은 아주 아름다운 돌로 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여기저기 이렇게 아름다운 물거품이 떠돌아다니고요. 여러분 혹시 인어공주 뮤지컬을 아시나요? 물론 세상에 인어공주 뮤지컬이 많겠지만, 저는 어렸을 적에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 봤었던 인어공주 뮤지컬이 너무 좋아가지고,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. 굉장히 여러 번 비디오로 다시 돌려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. 괜히 노래 부르고 개드립을 치고 싶지만, 아, 노래를 잘 불러서는 아니고요. 그냥 제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개드립을 치고 싶지만 저작권법상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부르지 않아 봅니다.
이렇게 스티커를 전부 썼고요. 그 외에 다른 장식을 해볼 거예요. 이 바닷속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인어들이 만들어낸 걸작. 이 조개가 얘 붙이고 나니까 살짝 위치가 애매하니까 옮겨볼게요. 바닷속이니까 이 덩굴을 붙이는 건 약간 그렇겠죠? 바닷속에 뭘 붙일까? 이 인어를 더해줄까요? 역시 인어가 있어야 완성이라는 느낌? 하지만 사이즈가 이게 딱 괜찮을려나 모르겠어요. 있으면 너무 요런 느낌일 것 같아요. 일단 얘는 다른 애한테 하지만 물결은 붙이고 싶어요. 요새 공간의 분할을 약간 신경 쓰고 있어요. 그 다꾸를 할때 가로로 너무 페이지가 길면은, 그러니까 물론 가로로 길면 되게 귀여운데, 가로로 페이지가 너무 길면 제가 일기 쓸때 글씨 하는 줄이 이렇게 막 내려가 버리더라고요. 그리고 세로로 좁으면은, 그러니까 세로로 길고 가로로 좁으면은 글씨 이렇게 글쓰기는 편한데, 근데 또 너무 이렇게 길면은 재미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약간 좀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쓸 때, 한 페이지에 이렇게 작고, 뭐, 가로, 세로 둘다 조그만한 공간이 여러 개가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, 아직은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바닷속 다꾸를 약간 더해줍니다. 얘네 이렇게를 다음번에 다른 다꾸, 일곱 번째 다꾸에다가 써야겠어요. 그리고 지금은, 일단은, 얘가 가면 좀 어색할 것 같은데? 지금 바닷속에 행복한 저걸 보다가 갑자기 되게 삽입했듯 그다 녹슬어버린 해저시티. 일단 이렇게 해봤어. 얘네는 나중에 딴데 붙이기로 하고. 얘도 남았거든요? 얘를 조금 붙여가지고 더 장식하면, 아,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얀색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. 뭘 붙이면 좋을까요? 꽃은 바닷속에 좀 그렇고, 조향사도 조금 그렇고, 흑조, 아이리스, 백조, 여기 들어가기는 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나중에 글씨를 쓰면 이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한번 이거를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다꾸 자체로는 완성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하얀색으로 글씨를 쓸 거예요.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? 비키니 바럼? CCT? 아틀란티스? 아틀란티스가 좋은 것 같아요. 아틀란티스. 자, 이렇게 해서 왼쪽 페이지는 화면 분할이 마음껏 됐어요. 여기 이렇게 덩어리 한 개, 여기 이렇게 덩어리 한 개에다가 글씨를 쓰면 이쁠 것 같아요. 글씨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써졌어요. 여기도 이미 됐고, 여기쯤에 글씨를 한개더 넣었으면 좋겠는데, 뭐라고 넣을까요? 서포터라고 쓸까요? 아니야, 조금 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별 의미는 없지만 오션이라고 써야겠습니다.
여기까지 다꾸를 했습니다. 지금 스티커가 되게 찬란하고 반짝반짝 이뻐요. 이게 비록 지금 요 자체는 그림이 살짝 비어 보이지만 여기다가 하얀색으로 글씨를 쓰면 굉장히 예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일기를 좀 쓰고 올게요. 이렇게 하얀색 펜으로 글씨를 썼습니다. 제가 쓴 펜은 겔리롤 화이트인데요. 이 겔리롤 화이트는 선이 약간 굵게 나와요. 막 엄청 가는 펜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진한 색깔의 배경에다가는 전좀 굵은 하얀 펜으로 써야 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진주 스티커를 약간 더해가지고 조금 장식을 해봤어요. 이렇게 이번 백상아님 서포터즈 다꾸 완성입니다.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. 항상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